신축 중인 광주의 한 5층 건물입니다. 각 층마다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동관이 흉물스럽게 잘려 있습니다. 동관이 없어진 건 지난 1일, 건물 내부 전선과 함께 20여 킬로그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. 저희 집도 황당해서 아침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거든요. 경찰은 잘려나간 동관과 전선이 고물상 등으로 팔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에도 광주의 한 고물상에서 구리 수백 킬로그램을 훔쳐 다른 고물상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같은 달 해남에서는 전신주에 걸려있던 전선 1km가 잘려나갔습니다. 전기감전 위험까지 무릅쓰고 전선을 훔친 60대가 고물상에 팔고 받은 돈은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노동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돈이 잘 안 벌리면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이걸 했어요. 길어진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